김동연 지사가 전국 소상공인들과 만났습니다. 이들의 고충을 듣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돌보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시장이나 해산물 점포들 한숨소리가 깊습니다. 절반 가까이 매출이 줄며 점포세, 임금 등 버거운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염수 방류 터지면서 전혀 없어요. 한 4, 50%는 떨어진 것 같아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주로 세금이나 특허 등 서류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대응 같은 게 많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뭐 세금 문제라든가. 경기도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요새 가장 힘드실 거고 또 우리 그 실생활과 가장 접점인 우리 소상공인들 얘기를 듣는 게 좋겠다 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광역시도와도 서로 이렇게 정말 맞선 잡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더 크게 어려움을 느낄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먼저 경기도는 최근 추경 편성에서 공공부문 허리띠를 동여매며 민생경제 예산을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지역화폐 등 소상공인 분야에 1,916억 원, 중기 육성자금 등 중소기업 분야에 360억 원 등입니다. 특히 최근엔 일본 오염수 방류 피해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 대응 중입니다. 도내 수산물 취급 점포 등 피해 점포 약 1만 천여 곳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또 업종 전환을 원하는 점포에는 컨설팅, 점포 철거비 등 업종 전환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도 시장 상인들이 주로 불편함을 겪는 서류 문제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원스톱 서류 간소화 서비스 경기 바로를 시행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장 어려운 곳부터 챙기는 경기도의 경제 정책으로 민생 경제가 더욱 활기를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